덜렁덜렁. 안녕하세요. 비타민 사과쌤입니다. 벨트, 벨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벨트 매일 묶었다가 풀었다가 귀찮고 시간도 아깝고 하지 않나요? 벨트 구멍이랑 제어리가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벨트를 스판 벨트라고 해요. 일반적인 수동 벨트보다 더 좋은 거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끼면 돼요. 허리에 잘 맞는 거죠. 근데 안 좋은 거는 얘가 덜렁덜렁거려요. 시간을 재볼게요. 시계 어플을 켜고요. 준비. 시작. 오, 빨리. 자, 5초 39. 5초 39 나왔는데 안 보이죠? 5초. 5초 39 뭐야? 안 보이네. 되게 급하게 풀진 했지만 아무튼 5초 정도 걸리네요. 생각보다 빨리 푸네요. 아무튼 이 시간도 아깝고 너무 막 풀었다 찼다가 이거 다시 찾기도 막 어렵고 그런 거예요. 자동 벨트라는 것도 그래서 있는데 막 제 허리랑 안 맞고 해서 다시 막 잘랐다가 붙였다가 그런 건 맞아. 귀찮아 하던 찰나에 제가 이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찍찍이가 있죠? 벨크로라고도 하는 이 찍찍 찍찍. 자, 요렇게 차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냥 넣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딱 붙이기만 하면 돼요. 뾰로롱. 허리도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좀 풀면 되고요. 배가 고플 때는 더 허리를 졸라맬 수도 있고요. 찍찍이 벨트 푸는 시간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자, 재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1초 34. 1초 34 나왔습니다. 무려 5배, 4배? 5배? 5배 차이. 오늘 제가 이걸 소개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반복하기 싫은 거, 불편한 걸 이런 걸 안 쓰고 깔끔한 디자인 좋아하고 실용적인 거 추구하는데요. 이런 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 사람들이죠. 옷 고르는 게 귀찮고 그 시간마저 아까워서 옷을 뭐 입을까 고민하는데 내 뇌를 쓰는 게 아까워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옷을 고르고 그 옷으로 옷장을 가득 채워놓는 그분들. 저는 안 그래 볼 수도 있지만 패션이나 외모에도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그분들처럼은 안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고민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반복되는 아까운 시간과 노력 줄이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없다면 어디에서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봐요.